전시의 축가를 제가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날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만들어준다. 책감이라는 주제로 강종말 구회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마고촌 회원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님, 김진수님이신데요.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쉽게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류숙자님. 박신자님. 백하린님. 송은혜님. 김미숙님, 이옥선님, 이정호님, 정영희님, 마지막으로 최영희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가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증샷. 따뜻하게 포옹 한 번만 해주세요. 이제, 예, 오늘은 비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도 반납하시고 이 먼 길을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까이에 가족들, 그 다음에 친척들, 그 다음에 친구들, 정말 제 기억에 남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는요, 해본 분 할 건데요. 다 같이 입으로 두두두두두두 한번 해주세요. 수상자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이고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망우촌입니다. 위치는요, 월명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월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좋은 호수 같은 그런 풍경이 있고요. 아주 힐링하기에는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망우촌 회원들의 6번째 전시회고요. 또 촌장 강종말 촌장님의 6번째 개인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요. 저는 전에 국민은행 지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근무를 하고 저녁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저녁에 와서 열심히 한 그래서 거의 지금 13년 동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촌장님께서 기초부터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도자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도 여기 와서 배우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도자기를 배우면서 많이 변하게 된 것은요, 제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제가 도자기를 빚을 때만큼은 모든 걸 잊고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이 침착하게 만들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친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